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벽체 마감재는 거의 80% 이상이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뭐 합지, 실크 도배, 뭐 패브릭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도배 말고 필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벽면을 저희가 전체 다 필름 시공을 했거든요. 도배 작업 같은 경우는 보통 벽면을 퍼티 작업이라고 해서 밑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서 도배를 하기 때문에 벽면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필름 작업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벽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목공 작업이라는 것이 선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목공 작업대로 하면 가격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배지보다는 필름 작업이 비싸지는 가장 큰 이유가 목공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얻는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름은 도배지보다는 일단 첫 번째 내구성이 좋습니다. 도배지 같은 경우는 벽면이 오염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지우개로 지우라고 많이 하는데 많이 오염된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물걸레로 이렇게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배지가 문드러지게 돼요. 그러면 그 도배지 때문에 결국 전체 벽면을 다 갈아야 된다라는 큰 이슈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필름지 같은 경우는 필름지 자체가 코팅이 되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보통 천정이나 바닥에 몰딩이라는 걸 설치하잖아요. 그 몰딩의 대부분 마감재들은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으로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내구성 좋은 소재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몰딩이 없다는 겁니다. 저랑 이렇게 쭉 걸어가서 보시면요. 보신 것처럼 천정 부분하고 하부분에 몰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면 전체가 이 필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 월의 느낌까지 연출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필름 작업을 할 때는 콘크리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뚱뚱뚱 소리 나죠? 이 목공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 단점이냐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목공 작업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몰딩이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높아만 지는 건 아니에요. 이 목공 작업이 들어가면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벽면의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혹시나 이렇게 나중에 브라켓 같은 걸 매입할 수 있는 벽체를 뭐 만든다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접 조명을 연출한다거나 했을 때 이건 목공 작업이 들어오는 김에 만들기 때문에 실제 디자인 자체를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필름 작업은 좋은 게 요즘 이렇게 템바보드라고 해서 완성형 이렇게 보드가 많거든요. 이런 완성형 보드를 통해서 다양한 벽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배지 같은 경우 컬러나 텍스처 디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필름 같은 경우는 이런 우드 느낌이나 타일 느낌 정말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벽면 전체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소재를 연출할 수 있고 또 이런 볼륨감도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도배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평평한 면을 만드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이 필름 작업 같은 경우는 단점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지라고 해서 중간에 약간 일정한 간격 약 한 1.2m 정도 되는 간격만큼 끊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맞댐 시공이나 겹침 시공을 통해서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몰딩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매지를 동전 매지라고 해서 동전이 딱 들어갈 정도의 매지 공간을 확보해야만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이 왜 좋냐면 그러니까 필름이 이렇게 딱 붙잖아요. 이렇게 붙었을 때랑 감아져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랑 접착력이 훨씬 감아지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매지 라인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 매지 라인을 또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필름재가 도배지보다 가지는 장점이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인테리어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